내가 언제나 영어 본래의 모습대로 공부하는 영영영입니다. Goodbye. 안녕. Goodbye. Tonight, President Biden announcing dramatic action to take on the deepening COVID vaccine shortage. Tonight, President Biden announcing dramatic action to take on the deepening COVID vaccine shortage. Tonight, President Biden announcing dramatic action to take on the deepening COVID vaccine shortage. 프리입니다. 저 프리감주 정치는 야가 감주로 말을 하는 대로 듣는 거예요. 거꾸로 엮어서 거꾸로 해석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Tonight, President Biden announced. Tonight은 단주로, President Biden announcing은 소감주로, 단주와 소감주로 된 빗감주로 야가 말을 하니까 그런 감주로 들리면 돼요. Dramatic accent는 약 감주로 야가 말을 하니까 이런 감주로 들리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순서대로 엮어지고 순서대로 이해가 돼버려요. 거꾸로 엮어서 해석해서 들으면 정치와 영어 정복은 불가능해요. 영어 본래의 모습대로 들었어요. 영어 본래의 모습은 감주이고 단어의 최종적인 뜻은 감주예요. 그리고 99%의 한국 사람과 유학생들은 영어 본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어라싱 할 때 어라싱 의미를 발표하고 있다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오늘 밤 이미 말을 했어요. 여기서는 강제 행군사 의미로서 발표했대요. 발표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콩모가 찍혔으니까 분리강제 행군사 의미에요. 강제 행군사는 본동사 의미 아니면은 본동사 의미 아니면은 진행 의미예요. 여기 사회에서는 본동사 의미로서 발표했다예요. 대통령 바이든은 발표했어요. 이런 조치를 발표했지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과 여학생들은 일반 행문사로서 진행의미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의미로 가져가고 있어요. 참 한심하지요. Dramatic action. 약감주. Take on. 약감주에서 to 의미와 on 의미를 모르면 move로 무보험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무보험은 모르거나 알듯 모를듯 한 의미예요. 룩으로 넘어가야 다음이 잘 들리고 두뇌세포가 음을 잘 인식해요. 음은 들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잘 안 들려요. 무브두뇌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영내 상급자가 되면 투와 온더미는 쉽게 들어와요. 투는 부정사 투로서 암말을 동사로 설명해 나가는 설가래예요. 그런 설간의 의미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to 하는 것,
대동 투 하는 거. 이때 대자는 이럴 때 대자세요. 앞말에 이어가지고 동사를 갖다가 이어가지고 설명에 나와죠. 오는 위에 있는 것으로서 놓여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으로서 놓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현재라는 어소시트 의미를 첨가하면은 현재에 놓여 있는 것이요. 더는 내부적 지정 강조로서 그야말로 이런 뜻입니다. Dramatic action. 극적인 조치인데 이것은 취하는 것인데 현재에 놓여 있는 그야말로 그 무엇에 대해서 취하는 것이죠. 극적인 조치인데 대도 취하는 것인데 현재에 놓여 있는 그야말로 그 무엇에 대해서 제하는 것이에요. 영내 삼국자 되면은 이렇게 설간의 의미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Deepening COVID vaccine is 이 말은 소감주, 빛감주로서 제한적 영내의 뜻관계이므로 쉽게 들리고 쉽게 의미가 들어올 거예요. 이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밤 대통령 바이든은 발표했는데 극적인 조치를 발표했어요. 이것은 이 조치는 아니면 대도 취하는 것인데 현재 놓여 있는 그야말로 극심한 코비드 백신 쇼티지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다. 오늘 밤 대통령 바이든은 발표했는데 극적인 조치를 발표했어요. 이것은 또는 대도 취하는 것인데 현재에 놓여 있는 그야말로 그 무엇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예요. 발표했는데 극진 조치를 발표했어요. 대도 이것은 취하는 것인데 현재 놓여 있는 그야말로 극심한 코비드 백신 부족 행사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예요. 영내 삼국자가 되면은 쉽게 영어 본래의 모습이 보이고 이렇게 순서대로 어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요. 모두 설간의 어미로 인식되죠. 영내 삼국자가 되면은 이렇게 쉽게 감지로 쉽게 어미를 갖다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영내 삼국자 되면은 들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을 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 어나운싱 백신 소리지 소감주를 된 빛감주로 조합하면은 대통령 바이든은 발표했는데 백신 부족 현상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제가 이제 백신 부족의 현상을 잃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어소시티드죠. 어소시티드 의미가 분명해요. 이렇게 말을 조합할 수도 있고 또 어나운싱 테이크 단주로 된 소감주로 우리는
이양되죠. 어나운스 테이크. 발표했는데 지하는 것을 발표했어요. 또 이렇게 또 말을 정할 수 있죠. 어나운싱. 액션은 단주와 소감주로 된 빛감주로 우리가 또 정할 수 있죠. 어나운싱 액션은 그러면은 발표했는데 조치를 발표했는데 현재 놓여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를 발표했어요. 얼마든지 에세트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말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연대상급자는 영어는 기술이기 때문에 슬건의 의미로 활용이 되죠. 아직도 프리감주로 듣지 않고 거꾸로 해석해서 듣는 사람이 있다면 You're fired. You're fired.